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타기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알기로는 그 삼땡땡 TV에서 삼프로 TV 네, 그냥 얘기하죠. 네, 뭐. 얘기하시죠. 예. 엔젤장이라는 닉네임 있으시던데. 있습니다. 왜 예. 엔젤장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엔젤. 네네. 네. 그 본 장우석 본부장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 성실함. 네. 그리고 친절함. 네.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래서 그 천사 같은 마음이죠. 아,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엔젤장. 네. 닉네임 마음에 드세요? 일단 그것 때문에 네. 그 허투루 이제 행동을 못 합니다. 화를 못 내죠. 화를 화가 나도. 화도 못 내고 뭐 휴지 하나 버릴 수가 없고. 네, 그런데요. 네. 사실 이제 뭐 그 스탬프 장에서 바뀐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매일 나오니까 일단은 뭐 스탬프 예, 스탬프 장에서 네. 약간 엔젤처럼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매일 나오니까 그런 굉장히 힘든 거 아니냐 싶어서 네네. 약간 좋은 별명을 지어준 것 같아요. 아, 우리 그러면 이 교수님은 네. 별명 하나 지어드릴게요. 뭐가 좋을까요? 아, 거기서 뭐라고 부르던데? 뭐라고요? 마더 말인가 뭐 있어요? 마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린다 그래서 마더 말인가 뭐 이렇게 마더 말? 어, 마지막으로 네,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뭐 엔젤 장에 비해서 뭐 저 하리우드죠 저는. 제가 이번 주 안에 우리 이 교수님의 별명도 하나 지어드리도록 할게요. 있어 보이는 거로 주세요. 예. 있어 보이.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생각나시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올려주세요. 저희가 채택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많은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현 교수님의 닉네임 아주 좋은 쌈박한 그런 닉네임을 하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닉네임이 딱히 있진 않은데 뭐 이미지가 그렇게 막 친절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사실 뭐 쓰레기 좀 버려도 불법적으로는 뭐 안 되지만 네. 저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막 화도 내도 되고 부러우시죠? 네, 부럽습니다. 예, 화를 낼 수 네. 있는 네. 저는 제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대 지수는 과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는지 아니면 엔젤같이 천사같은 시장이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사실 보면 많은 분들의 그 심리와 달리 나스닥도 올랐어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나스닥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초에 많이 떨어졌고 급반등은 이어지면서 화수목 이렇게 반등하면서 나스닥도 주간단위 3.1% 올라갔고요. 다우지수가 상당히 강한데 4.1%. 연간으로 보면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순위에 되겠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강한 흐름이지만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하시는 서학개미분들 특히 네. 최근에 많이 하신 분들 성장주로 위주로 하신 분들 여전히 좀 많이 손해봤다. 그리고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다. 뭐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약간 바라보는 지수 이런 거랑 약간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요. 그래서 1.63%지만 실제로 이것도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초에 이게 1.9, 2.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유가는 약간 소강 상태? 그 정도가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을 확인해보는 사이에 우리 유토피아님이 2대 꿀, 이항영 하는 대로만 하면 꿀이다 하면서 2대 꿀을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 대짜는 왜 그래요? 네, 이대로. 이항영 하는 대로. 아. 무지 또 끼워 맞춰왔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섹터별 주간 단위에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확인해보자면 테슬라의 주가 반등이 또 지난주 한 주 동안 핫했잖아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지난주 초에 완전히 안 좋았고요. 네. 그 전주 보면 2주 연속으로 계속 저희가 아무 얘기할 때보다 테슬라 유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아, 물론 고점 대비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지만 테슬라가 지난주 주간으로 보면 어떤 반등을 했습니다. 갭, 우리가 지난주에 베스트, 워스트의 베스트에도 들어있었지만 갭이 12% 올라갔고요. GM도 10% 올라갔고요. 조금 상승률은 약간 작지만 포드 있지 않습니까? 포드요. 포드 말씀드릴 때마다 약간 그렇지만 너무 싼 거를 말씀드려서 제 입에서 이렇게 너무 싼 거 얘기하면 좀 이미지랑 맞진 않는데 네, 13달러까지? 그러니까 13달러대를 넘어서갖고 저희가 처음에 이 코너에서 소개해드리고 잠깐 말씀드렸을 때가 8불 때렸기 때문에요.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 더블이 날 수 있는 그런 제너럴 모터스도 5% 넘게 올랐네요. 아, 예. 그러니까 주간단위 더 많이 오르면 GM도 네. 올랐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그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밑에부터 말씀드리면 사이먼 프로퍼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위 아울렛을 갖고 있는 리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세계 이런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사이먼 프로퍼티가 되겠고요.
에퀴닉스가요. 에퀴닉스가 이제 소위 리츠인데 데이터 센터 리츠인데 작년 중반까지 괜찮았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 쑥 떨어졌었거든요. 너무 많이 먼저 올랐다 해서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어찌되었건 데이터 센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계속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점이랑은 아직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난주 내내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9% 올라갔고요. 아메리칸 턴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도 하시는 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소위 안테나에 리츠하는 건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크게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어요. 네. 이거 사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날 나왔죠. 이게 보면 11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작년에 그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해 1주년 되는 날 그렇죠. 1조 9천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서명했고 그다음 나와서 이제 저녁 시간에 연설을 한 건데요. TV 연설을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 연설은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프라임타임에 금요일 날 밤에 했는데요. 세 가지 목표를 업그레이드라는 걸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계속 당겨서 드디어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이면 몇 달 안 남았거든요. 네. 4월 말까지 다 끝낸다는 얘기니까요. 지금 한 달 반 안에 미국의 성인, 모든 성인이 엘리저블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무조건 법으로 맞출 수는 없잖아요. 맞기 싫어하는 사람은 못 맞추는데 맞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모두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반에 다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물론 그 다음에는 뭐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여튼 다 맞겠다는 거죠. 생각보다 빨라진다는 얘기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가 막힌 은유적 표현이 들어가는데 7월 4일 날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시잖아요. 그 미국의 예전 대통령들을 큰 돌로 산 상, 그 스태튜 있는데 거기 가서 해갖고 지금 이 와중에 그거 행사하냐고 막 비판도 받고 대각각 앞들여서 또 행사했는데 이게 제대로 하면 진짜 크거든요. 지금 전역에서 한 100여 군데서 네. 엄청 큰 행사인데 올해도 그 정도는 아니겠으나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이번에도 독립기념일이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코로나 19로부터 독립하는 미국 독립하는 날에서 목표를 네. 삼았고요. 또 하나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신기록을 세워서 제가 듣기에는 260만 명이 맞췄는데 당초 100만 명이었거든요. 하루 맞추겠다는 네. 목표가 200만 명씩 맞춰서 4월 말까지 끝내겠다는 겁니다. 마치 그 원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결론, 이 세 가지의 결론은 뭐다? 경제활동 체계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수치를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안 갖고 있는데 1년 만에 최고가 TSA라 그래갖고요. 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보안구역을 통과해야지 그 비행기를 타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 숫자가 다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TSA라고 치면 그게 미국의 교통 시큐리티 그 안전구역이면 매일매일 통계 여러분들 눈에 다 보입니다. 네. 그 통계에 보면 아직도 2019년보다 멀었죠. 2010년도 멀었지만 팬덤이 이게 최고 숫자가 났습니다. 금요일 날. 그만큼 이제 백몇십만 명 비행기 탔을 겁니다. 네. 그 이제 기대감이 나오는 거 되겠고요. 관련해서는 벌써 지금이면 과거 같으면요. 지금 한 4~5개월, 3~4개월 같으면 올 여름에 어디 갈까 하면서 예약하고 막 뭐 DC 카운트 뭐 디스카운트 된 거 할인 거 사는 데인데 지금 할인 예약이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그만큼 올해는 그런 것들이 기대감이 시장에서 온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처럼 정말 이렇게 착착착 이러셔서 5월 3분기 이후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정말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구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10년 국채금리의 움직임 봐야겠는데 이제는 좀 이 상승의 흐름을 적응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한쪽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또 한쪽에는 경제활동 체계. 이것에서 벗어나는 거를 지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기본 정신입니다. 기본 정신.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된 모든 어떤 투자 그렇게 비즈니스 이런 쪽을 고민하셔야 되겠는데 네. 1.6 뭐 이거 1.7이 갈 수도 있고 8이 갈 수 있는데 너무 빨리 가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냥 쉽게적으로 보면 그냥 받아들여진다. 그냥 상수다 상수 변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JP모건이나 시티그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봐도 최고가거든요. 최고가 네. 내지는 50이 최고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거 XLF 같은 거 있습니다. 그 네. 섹터 ETF. 안 봐도 그냥 사상 최고가일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먼저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작은 고추가 맵다. 인데 뭐 어떤 의미죠? 러셀 2000 얘긴가요? 작은 고추가 맵다. 네. 일단 작은 게 매운 게 맞습니까? 근데 청양 고추는 맵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S&P 400, 500, 600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의 전문가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400, 500, 600은
앞에 계신 이교수님이 전문가입니다. 아~ 저요? 네, 제가 우리 교수님 때 준비한 자료인데 네. 저요? 봤더니 예, S&P500이 대형주주에 네. 보게 되면 4% 올라왔어 올해. 그런데 S&P 400은요 네. 14%, 600은 24%가 올라왔는데 제가 봤더니 왜 올라왔나 봤더니 네. 중소자 강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예. 상대적으로 보면 네. 이제 이런 거죠. 그 500, 400, 500, 600에서 작은 거일수록 미국에서는 자매가 없었던 주식이고 거기다 은근히 보면 우리랑 생각과 달리 가치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재미없는 네. 것들이죠. 네. 아. 네. 그래서 뒷부분에 갈수록 작은 것들이 가치주의 영향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네. 주가의 상승 여력이 우리 교수님이 저는 근데... 답을 못할 줄 알았더니 네. 답을 하시네요. 대단한 분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네. 미국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은 네. 아니 S&P 500 지수가 있는데 400은 뭐고 600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그렇죠. 분들 분명히 그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그걸 알기 전에 400, 600이 잘 나갔던 이유는 일단 부양책이 여기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그런 규제가 작은 기업들이 약간 좀 자유롭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금 인상도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 작은 기업이 잘 나간다고 보시면 좋은데 네. 그 400, 500, 600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 교수님이 전문가시라니까요. 뭐예요? 네. 좀 깔끔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깔끔하게. 이게 그 S&P 500이 500은 네. 다들 아시잖아요. 네, 초대형주잖아요. 네. 여기서도 헷갈리는데 400이 되면 우리를 보면 1등부터 400등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게 아니라 맞아요. 500등부터 501등부터 899등까지가 아~ 겁니다. 그래서 500등, 그다음에 400등, 900등부터 1500등까지 600개잖아요. 그게 소형주입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인데 그럼 왜 500개 다음에 400개만 했냐 그러면 그건 답이 없어요. 워낙 그렇게 그러니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S&P 400하고 그다음에 500하고 600 하면 되는데 굳이 500을 하고 400, 600 하는 건가요? 그게 우리의 수학 생각과 미국의 서양식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네, 러셀 3000이라고 얘기하면 1등부터 3000등이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러셀 2000 하면 1000등부터 2000등 해야 되는데 아니죠. 똑같습니다. 러셀 1000은 1등부터 1000등, 러셀 2000은 1000등부터 3000등.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성적을 매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상위 1%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100명 중 1등이면 우리 그 상위 1등 하는 친구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미국식 영어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요. 퍼센테일이라는 표현하는데 99%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랑 약간의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슨 99%에 들어가면 우리를 보면 상위 1%에 들어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랑 약간 반대 개념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예, 일단 S&P 500은 대형주 유수의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 ETF는 스파이가 있고요. 종목 보시게 되면 다 아시는 종목들이 그쵸? 위에 올라왔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쭉 이런 기업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탑10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00이 바로 중형주 유수의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저 여기 지금 들어가 예. 있는 종목 중에서 예. 아는 예. 종목이 중형주요? 아니, 네, 400에서 중형주? 없어요. 중형주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중형주 유지의 지수를 보게 되면 보통 시총 32억 달러에서 98억 달러까지 들어가는 종목들인데 관련 네. ETF는 MDY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혹시 아십니까? 알죠. 들어봤죠. 교수님 아시죠? 교수님 네. 아세요? 교수님 이것도 아시고 뭐 펜 내셔널 게임도 아시죠? 교수님 아시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S&P 400이라고 그러면 그 MDY만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차피 모르시니까 대부분 다 여기 하나 추가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S&P 500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의적인 기업을 미국에서 장점을 얘기하는데 S&P 500이 그냥 창의적이고 혁신 기업의 모든 것이 모아둔 겁니다. 네. 계속 변하거든요.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말이 많다가 작년 12월 21일자인가로 테슬라가 들어갔잖아요. 항상 바뀝니다. 이게 그렇죠. 시도, 그러니까 제가 표현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바뀝니다.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발표된 게 여기서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도 시저스 저기 카지노 호텔이거든요. 카지노, 들어가고 펜 내셔널 게임도 있고 카지노 플러스 온라인 하드리는데 네. 얘네 두 개가 이번에 또 들어갔습니다. 3월 20 며칠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이것들이 금요일 날 시간에서 확 올랐죠. 네. 카지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카지노가 잘 나가는 이유가 최근에 그런 시대 정신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뭐 이런 뭐 시대 정신이랄까지 모르지만 네. 그 특히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라는 그 분야가 있는데요. 네. 상당히 괜찮을 가능성이 크죠. 전 요새 사실 그런 쪽에 꽂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S&P 400 지수 중형주 위주의 종목을 묶어놓은 ETF로는 MDY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오히려 S&P 600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 오히려 아는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총이 네. 7억에 32억 달러의 규모인데 하시는 것처럼 관련 ETF는 SLY고요. 네네. 게임스탑이 1.38%로 메이시스도 가장 여기 있네요. 예, 많이 올라가 있는 네. 그런 모습. 최근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지수 상승의 거의 절반을 이들이 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이시스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도 보이죠.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투자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면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바로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소형주 유지의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제가 만약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어차피 모르시니까 그냥 관련 ETF인 SLY를 참고하시라고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제가 차트를 보니까 네. 네. 최근 정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파이 대비해서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가 박스권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 S&P 400과 600에 관련된 ETF인 MDY와 SLY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최고가 엔진을 다시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S&P 500은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 모르는 기업들이 좀 가득한 SLY나 MDY를 이렇게 하나하나 꼽아서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체 S&P 전체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또 ETF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네. 예, 1500이 있는데요. S&P 네. 1500. S&P 1500. 이건 다 1등부터 예, 다 포함된 건, 다 포함된 건데 이건 SPTM이라고 심볼이 있습니다. SPTM. 여러분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보면 아는 종목들이 상위에 있네요. 예, 상위 종목 당연히 1500등이니까 1등부터 맨 앞서에서는 뭐 대부분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42%가 올라가면서 스파이보다 조금 높은 지수로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수치가 예,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전체 투자하신다 그러면 스파이가 좀 나은 모습인데 어쨌거나 전체 포함하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종목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S&P 1500을 투자할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S&P 400, 600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네. 관련했던 이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외우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SPTM. 나는 이렇게 편식을 하기 싫다. 그냥 골고루 S&P 안에 들어있는 모든 종목을 다 사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SPTM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면은 이게 또 시총의 비율에 따라서 맞습니다. 많이 돼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스파이처럼 우리가 많이 하는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이 좀 상위에 많이 포진돼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걸 또 여러분께서 배우셨어요. 예, 그런데요. 이거 네. 한 3일 지나잖아요. 네. 다시 또 S&P 400이 모였지 또 헷갈립니다. 그쵸? 600이 모였지. 이게 순서가 400, 500, 600 가면 괜찮은데 맞아요. 500, 400, 600이잖아요. 네. 또 헷갈리게 돼 있어요. 미국식 무조건. 수학적 사고를 예, 해야 예, 되는데 맞아요. 저도 사실 예. 헷갈리거든요. 저도 이제 그 학교에서 나름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저는 학생들이 많아갖고 OX 문제만 냅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도 분명히 얘기해요. OX만 낸다고.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S&P 500의 그 400은 예를 들어서 당연하게 이제 하다 보면 네. 이럴 수 있잖아요. 1000등부터 1100등부터 뭐 1500등이다. O냐 X냐 그러면 틀리는 사람 반, 맞는 사람이 반입니다. 이런. 찍군요, 그냥.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네. 문제를 또 내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이 기회에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S&P 500, 우리가 많이 하는 S&P 500이 1등부터 500등이고 그 다음 작은 숫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501등부터 400개니까 900등까지 산수 잘한데 900등까지 아닌가요? 900등까지가 S&P 400 그 다음에 901등부터 1500등까지가 S&P 600이라는 점 이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나는 이런 계산 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S&P 500 혹은 전체 1500 지수에 포함할 수 있는 ETF인 SPTM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예, 힘들죠. 예. 오늘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사실 실제 그 최근에 이제 기술주가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시대 정신인데 일단은 소형주가 또 잘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보여준 겁니다. 일단 얼마나 잘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가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그리고 차트를 실제로 보시면 최근의 시장 움직임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거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ETF 한꺼번에 좀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 확인해볼 주간 경제 지표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지표도 없고 네. 실적 발표도 없습니다. 다만 주간으로 보게 되면 16일 날 소매 판매가 나오고요. 다 중요한데 화요일과 수요일 날 FOMC 미팅이 있습니다. 금리는 올리지 않겠지만 이거 나오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을 쭉 보시면 되고 18일 날 나이키 페덱스 달러 재련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부터 썸머 타임이 시작이 돼갖고요. 한 시간 빨리? 예, 한 시간 빨라집니다. 밤 10시 반에 시작하니까요. 늦지 마시고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실 네. 분들은. 예.
어디로? 나 시작 HTS로 기시고 이제 주문해 줘. 네, 10시 반부터 네. 오늘 서머 타임이 시작이 돼서 네. 우리 많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FMC 의장님도 방송 시작하시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미국 주식 거래시가 1시간 빨라지는구나.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 개장한다. 근데 사실 개장부터 쭉 지켜보실 필요 없이 예약 매매도 가능하고 또 우리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을 보시면은 뭐 실시간 시장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봤더니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영상을 네, 영상을요. 보시는 걸 좀 귀찮아하시는 네. 분들이 영상을 저희가 해서 더 쌈박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네. 그 보시기 전에 일단 어떻게 다운받냐면 영문 글로벌 SMTS 다운받으시고요. 거기 들어가셔서 프리미엄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서 미즈미를 시청하시면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저희가 이런 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우주항공 방해사 특강을 올렸거든요. 아, 관심 많으시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교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월 29일 날까지만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는 없어질 강의이기 때문에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네. 매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오늘 미인주 발굴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AI 관련된 AI가 뽑은 거죠. 발굴한, 네. AI가 발굴한 종목인데 텍사스 인스트루먼을 반도체 기업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거 외에도 두 종목이 더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지명사 제가 못 가져왔으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신청하시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보통 민주가 세 종목 예, 세 종목 나오는데 한 종목밖에 못 보여드린 거고요. 두 종목은 따로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쪽에서는 우리 여도은행 가장 미인이고요. 네? 네, 종목은 여기 나오는 세 종목이 가장 미인이니까 네, 네, 네. 오늘 꼭 보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미주미 조이스 미인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과연 이게 나에게 잘 맞는 종목인지도 함께 검색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얼 고주얼 이 시간에도 US 스탁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